네, 복된 주말이죠. 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한 말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에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으로 먹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 즉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말씀의 떡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이란 육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잠언 16장 20절에 보니까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까이 살 때 그것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 삶과 말씀을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를 얻고 여호와를 믿고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원은 제한이 없고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제한도 차별도 없이 아무나 다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거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죽어야 할 죄의 그 값을 대신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만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내 마음에 주로 시인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호흡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공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중에서 일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하기동 동민 여러분, 오늘 바쁜 일상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열수고 시간을 구분하여 은혜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 복된 주일입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가까이에는 소방서협회 생명의 샘솟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혹여 이렇게 아시는 찬양이 있으시면 마음의 입술의 고백을 함께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Thank you.